우리 동산 영광교회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르므로, 헌금을 드림으로 쑥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친구 잘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찬양해 볼게요. 이제 싹이 터서 이 나무들 훌쩍하게 자라는 시기가 왔어요.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 싹트네 싹트네 싹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 싹트네 싹파요 내 마음에 사랑이 밀려오 밀려오는 바둑처럼 사랑이 싹파요 싹트네 싹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첫째 날 어떻게 했지?
받으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다섯째 날 새왕국이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은 동물들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 와, 아담과 하와 흑과 영으로 하나님 위에서 만드신 주 찬양해. 다음 시간에는 이 찬양 율동 연습해서 찬양해 볼 거예요. 다음 시간 율동도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떠셨대? 옆에 친구들 가르쳐주면서 뭘 만드셨지 너무 기쁘셨대. 우주 고객님께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신이 좋았다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런 세상보다 그런 영생을 얻으리라.
어떻게 기억하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누구 뜻대로 해야 돼? 와,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민현 씨. 박수. 구. 자. 구. 자. 마음대로 사는 길 명함으로 이끌고 어떻게 살아야 돼?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래.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내 결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해.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쿵짝쿵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와, 오늘 재밌는 찬양 들어오죠? 약간 힙합. 쿵짝쿵짝. 빨간 글씨는 크게 외치는 거야. 천만지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 말씀에 주뜻대로 해야 해. 하나님은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해? 말씀에 주뜻대로 해야 해. 구, 자. 주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뜻대로 주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내 맘대로 하나네.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주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내 맘대로 하나네.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결심 주뜻대로 살 거야. 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에게 바래요. 우리 오 예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건강 은혜를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누가 크게 기도 하나 볼까? 하나님, 하나님 더 크게 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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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친구들 불러주셨사오니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줄 믿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목사님이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줄게요. 목사님이 새 생명이 그럼 여러분들 잘하는다 손을 빡 붙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이 하는지 볼 거예요. 새 생명이 잘한다. 오, 잘하는데 잘하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새 생명이 잘한다. 우와 완전 잘한다. 쫙 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자 목소리 한번 따라 할게요. 쑥쑥쑥 시작. 그러면 말할 때 목소리가 아니라 쑥쑥쑥 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제일 높게 음이 나는지 보자. 쑥쑥쑥 좀 빨리 쑥쑥쑥. 오 완전 잘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막 쑥쑥쑥 잘하는 느낌이야. 손은 쑥쑥쑥 이렇게 쑥쑥쑥 해보자. 오 준혁이는 옆으로 잘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목사님 이렇게 할게. 새 생명이 잘하는다. 손을 딱 펴야 돼. 기저귀를 해야 돼. 아침에 막 피곤하고 잠 오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멍롱하게 있으면 안 돼. 새 생명이 자라는다.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쑥쑥쑥 시작. 쑥쑥쑥. 자 다시 한번. 새 생명이 안 하네. 자 해보자.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자. 오, 선물이 여기 있죠. 오. 새 생명이 와 진주 빼고 다 했네. 와 진주 빼고 다 했다. 다 같이 해보자. 새 생명이 와 벌써 뭐 어깨가 풀려.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쑥쑥쑥 잘하는 거. 자기가 말 많이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오, 높이 하고 쑥쑥쑥 기도를 드림으로 쑥쑥쑥. 오 진아는 너무 많이 잘했어요. 맞아. 찬양을 부름으로 쑥쑥쑥. 헌금을 부름으로 헌금을 왜 불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자. 제일 잘하는 친구 목사님 두 개 줄 거예요. 두 개, 두 개. 이제 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아, 처음부터 해보자. 처음부터 해보자. 엄마까지 같이 해보자. 와,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단영광교회 새 생명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친구 목사님 받았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나 아름다웠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게임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와 아담을 지었죠. 하와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살게 하였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우와, 그런데 오늘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대요, 진주야? 뭘 먹었을까? 지금 뭘 먹고 있잖아.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있어? 사과 먹고 있어? 목사님도 뭘 먹고 있네? 이게 뭐지?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뭐라고 한다고요? 우와, 세상에 원래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선과 악을 몰랐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뭘 알게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대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6장 6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우와, 어떻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나 봤더니 한 글자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와, 우리는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는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유혹을 했대. 유혹. 무엇으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했대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까만색 박스 안에 거 읽어볼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의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어디에 들어갔다고? 어디에 들어가? 뱀에게 들어갔대요.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칭칭 감고 먹어야 돼. 선악과 먹어야 돼. 선악과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유혹을 했대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지혜롭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유혹을 참아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눈앞에 마이쥬만 있어도 마이쥬다. 포켓몬빵만 있어도 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어.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 따라할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진주 목소리가 한번 듣고 싶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부끄러움. 두려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생겼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죄가 그렇게 들어왔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가? 아담이 동산 중앙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아담이 동산 중앙에 뭘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순간은 절대 먹지 말지만 네가 먹는 날엔 전혀 죽을 것이다. 왜 내한테 붙어있어? 사람이 원래 이런 것이 좋지 않으면 아담은 나를 위해서 지을 것이다. 내가 이제 예쁘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름다운 과정이 만들어졌지요. 하늘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이 나타났대.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대. 하와,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군. 이상한 소문이 들려. 무슨 소문? 빨리 말해봐.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아니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셨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죽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지. 선악을 알아?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단 말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그래, 아무도 눈치 못 챌 거야. 먹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먹으면 안 되는데. 기다려, 하와. 먹으면 안 돼. 잠시만 기다려, 제발. 우리 하와에게 하와. 먹지 마. 안 돼. 소리 좀 해. 시작. 안 돼. 하와. 아담, 왜 그래요? 이걸 먹다니. 하와, 이제 죽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죽긴 누가 죽는다고. 어? 안 죽어? 어? 괜찮아? 아담. 당신도 이거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남편에게 이걸 먹어보라고 또 유혹을 하고 있네. 우리 아담에게 안 돼 소리 한번 질러줍시다. 시작. 안 돼. 먹지 마.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예전에 몰랐던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불거벗고 있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 근데 얼마 가지 못했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알지. 내가 어디 있니? 아담아, 와와와와와. 하나님이시다. 어떡해요? 일단 숨어야 해요. 들키지 않게 숨겨야 해요. 당신이 나가서 이렇게 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산 갑종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한 글자로 뭐라고?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해요. 무슨 죄? 원죄라고.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죄, 처음부터 생겼던 죄, 그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하고, 자범죄는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원죄를 지었고 여러분이 짓고 있는 자범죄가 어떤 거냐 물었더니 함부로 말을 실수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 남에게 거짓말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계속 게임만 하고 싶은 생각, 자꾸 욕하고 싶은 마음, TV를 계속 보고 겉과 속을 다르게 행동할 때, 엄마가 쓰지 말라는 돈을 다른 데 쓰고 친구 놀러 갈 때 엄마 돈을 훔치기도 했네, 막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도 성령 회방죄로, 이것은 성령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거다 해서 성령 회방죄도 있어요. 예배를 자기만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은 죄에 속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런 벌을 받았어요. 아담이 받은 벌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것이다 했어요. 목사님도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노동을 해야 우리가 수확을 얻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와가 받은 벌은 뭐냐면 무엇일까? 응애, 응애, 응애. 큰 고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대요. 응애, 응애. 우리 다 이러면서 태어났죠?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아담과는 쫓겨났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났죠. 자, 하나님과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집에도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뭐예요? 죄예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4살 때부터 거짓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 없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요. 지옥에 가기 싫어요. 예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오늘날 우리도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따라 할게요. 예수님 크게 해볼까? 예수님 우와 예수님 나도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엄마에게 나쁜 죄를 많이 지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을 감고 자기가 잘못한 것 한두 가지만 생각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30초만 기도해 봅니다. 시작.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 잘 듣지 않고 떼쓰고 투정하고 엄마에게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에 죄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한 것이 나쁜 것인지를 깨달아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실수로 또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새 힘으로 새 사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이 자라는 땅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찬양을 부름으로 쑥쑥쑥 기도를 드림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잘 마쳤어요.